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강의 시리즈 말씀 오늘 일곱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이 강의 시리즈의 주제가 되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 이제 8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이 확신, 승리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힘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절 말씀이 되는 이 3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다시 한번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합성어 단어입니다.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와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휘페르니카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긴다, 승리한다, 반드시 이긴다, 승리한다라고 하는 휘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 다음에 무엇 무엇됨으로 인한 그 이상을 뜻을 가진 니카오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합쳐서 바울이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페르 니카오. 자, 이 단어가 전하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 이상의 승리를 한다 이런 거예요. 승리 이상의 승리를 한다. 겨우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승리할까 말까도 아닙니다. 억지로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은 승리 이상의 승리를 하는 존재다. 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게 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연결고리로 이 원어적 뜻이 말하고 있는데 그 무엇 무엇 때문에 그 무엇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 37절을 자세히 보면은 아, 이 원어가 말하는 휘페르 니카오가 그래서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37절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휘페르 니카오 넉넉히 이긴다. 분명한 이 신학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 이상의 승리, 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아멘. 자, 그렇다면 그 주님의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 이상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져다 주게 하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을 이제 잘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들에게 승리의 이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이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자 첫 번째, 그게 두 가지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 승리 이상의 승리를 주는 것,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늘 나의 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나의 편이 된다. 하나님은 늘 나의 편임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또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 이상의 승리,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은 길지만요. 자,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 자체가 오늘 되게 파워풀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첫 본문인 이 31절 첫 구절서부터 우리 3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자, 우리 괜찮으시다면은
마음과 입을 활짝 열어서 우리 같이 함께 31절부터요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힘과 능력과 존재 있는 자가 있으면 나보라 그래. 마치 다윗이 큰 골리앗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실 처인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와우. 예. 그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분만 아니라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내게 필요한 승리를 위한 은혜와 은사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너는 예수 안에서 퍼펙트한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누가 나에게 뭐라 그러겠느냐. 악한 사단도 나에 대해서 아무 고발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예.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뭐가 두렵겠느냐. 아주 이러한 아주 강한 이 믿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승리보다 더 큰 승리, 영광스러운 승리를 할 수 있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신앙의 경주의 승리는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달려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그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거기에 승리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부추기죠. 모든 것이 너의 능력에 달려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신 이미 영광 얻으신 그 승리를 믿고 그분만 따라가는 데에만 그 승리의 결과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마귀의 일 사망과 죽음과 죄와 권세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단번에 이루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이미 예수가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넉넉히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에도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직접 증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 한번 쳐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가장 외롭고 힘든 그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이제 나를 부인하고 둘 때가
올 것인데 벌써 왔구나. 그렇지만 너희도 분명히 알아라. 지금 내가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넉넉히 능히 휘페르니카, 나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게 될 것이야. 승리 위에 승리를 십자가를 통해서도 이루게 될 것이야.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편이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요 32절이 지금 선포되면서 33절, 우리가 잘 아는 33절이 연결돼서 또 힘있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33절 뭐라 그러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 예. 이 담대함,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환난 다 당합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담대하라 그래요. 세상을 내가 이미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요 아무리 부족해도 부모는 그래도 늘 자식의 편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부족한 자식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도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은 그래도 부모는 늘 자식을 사랑하고 기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결정적일 때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돕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늘 자식은요, 우리 뭐 다 경험하지만 부모의 심장 중심에 있잖아요. 신앙이 있는 부모들이라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죠. 예, 저들에게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아버지 은혜와 필요한 능력들을 주세요. 예. 항상 기도하죠.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읽었던 31절부터 34절 내용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죠. If God is for us, 누가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필요한 승리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와 은사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때로는 내 자신을 의심할 정도로 형편없는 존재가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시고 나는 승리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편을 들고 기도하고 계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시오. 우리 예수님은 늘 나를 믿어주시오. 성령님은 나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오. 이런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편이 되심을 믿고 저들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늘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두 누장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 두 번째로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울이 이것을 선포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그 사랑만을 믿는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아니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영원한 그 사랑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어떤 상황 가운데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며 증거하는 이 결론입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분 안에서의 사랑적 관계, 그리고 영원한 이 관계에 대한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심한 박해나 배고픔이나 적신 수치심이나 억울함이나 위험한 순간이나 칼,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마저도 분명한 것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읽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 두 번째 35절부터 39절까지 바울이 이 맥락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모든 해석이고 말씀 자체가 메시지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35절부터요 39절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이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이 부분은요 점점 크레센토라 그러죠. 예, 점점 크게 읽어서 마지막에는 목이 쉴 정도로 와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예, 근데 또 우리 누장은 조금 조용하시니까 예, 그래도 좀 해보세요 한번. 오케이?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금소리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전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보고 이게 복음이에요. 물 좀 마실게요. 이거요 여러분 한 몇천 번 읽어보세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예.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신앙의 고백으로 넉넉히 이긴 거예요. 예. 시대를 막론하고 이 진리는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성경 중에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복음을 다 집어넣어서 예, 결국은 이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지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합니다. 예, 진짜 그래요. 저는요 신앙이 좀 미성숙했을 때에 이 본문 중에 특별히 36절과 30절 연결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너무나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36절과 30절 관계에서 의문이 생겼어요. 도저히 상식적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36절과 30절 연결해 보세요. 36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특히 로마 교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아. 아무 말도 할 수도 없고 변명도 할 수 없고 콜로세움에 끌려가가지고 Lions were tired of eating Christians. Many women and children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러나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는 많은 엄마와 떨고 있는 그 깨끗한 아이들을 품에 안으면서 사자들에게 밥이 되었어요. 그게 로마 성도들의 지금 실질적인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아버지, 그 다음 차례 아버지, 남자 팀들 싸우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남자친구.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37절의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분이실 텐데 선하신 분일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저렇게 사자의 밥에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사랑하는 건 맞냐고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럼 어떻게 기독교를 이해하지? 예. 하나님 사랑 맞죠? 우리도 수많은 순간에 지금 나열되었던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앞에서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저는 연결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갈등했어요. 갈등했어요. 비논리, 비합리성이 아닌가? 근데 어느 탁 순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이 뭐냐면은 네가 믿는 기독교는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비논리적이 아니다, 악진아. 초월성이다. 초월성.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의 초월성.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그 은혜가 내 안에 다 있다. 그 가운데에도 찬송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죽지만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는 가운데에서도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의 신앙이 있다. 초월성이라.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초월성의 이 신앙,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먼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도록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초월성이거든요. 아,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는 악이 없구나, 악의 인텐션이 없구나 받아들일 때에 초월하는 그 믿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정연희 작가가 쓴 네 잔이 넘친 나이다. 나중에 네 잔이 넘친 나이에서 나중에 오페라가 나오죠. 오페라가 이제 많이 나오죠. 그 주인공은 맹의순 남자 전도사의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 때 맹의순 남자 전도사 네 잔이 넘친 나이다. 혹시 많은 분들이 이미 알 것 같아요. 예. 감동적이죠. 이 맹 전도사는 복음으로 참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고 어린 나이서부터 헌신한 분인데 이 한국전쟁 당시에 피난길로 오다가 빨갱이로 오해받게 돼가지고 거제도에 있는 이 포로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을 쓴 거죠. 예, 거기서는 아무리 뭐 이렇게 변명을 해도 누구도 들어주지 않아요. 다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혹독한 포로 수용소에서 그 배고픔 속에서 그 추위 속에서 큰 낙심 속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그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 보니까 모두가 다 전도 대상자들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이 부상당한 이 자들 전쟁 통해서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데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도와줍니다. 그리고 낙담하는 그 자들에게도 많은 위로와 사랑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다 맺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유명한 광야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안에서 광야 교회 유명합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가 세워지는 날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마치 요셉과 같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는 그가 이 포로 수용소에서 들어오기 전에 평소에 소원한 대로 영혼들을 전도하고 섬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곳에서 임하게 된 것을 감사한 것이죠. 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얼마 후에 일사후퇴가 이제 생기고 중공군들이 막 들어오면서 중공군 포로까지도 많은 자들이 이 포로 수용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는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중국까지 가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귀하고 거의 없고 또 있는 분들 얼마나 수고하는데 나는 그곳에 가지도 않고도 이렇게 중국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최적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게 뭐냐면 중국어로요 시편 23편을 외워버렸어요. 여호와 나시 자유 목자 쉐 뭐 이런 게 있죠. 예, 그래서 뭐 중국말로 예 나 부족함 없슈 예 뭐 아무튼 예. 그래서 이분이 중국어로 시편 23편을 다 외워가지고 그 중국 군들 또 다친 사람들 상처를 메워싸면서 찬송도 불러주고 계속 시편 23편 하면서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예수님이 너를 참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계속 그 결과 복음의 열매를 맺죠. 많은 중국 이 군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가 억울하게 잡혀 들어간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죠. 그분의 행동은 남달랐으니까. 그래서 아, 저 사람 정말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이었구나. 이제 워낙 그분의 그 활동이 빛이 나다 보니까 주목을 받게 되고 그래서 구명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석방탄원서에 이제 이분이 마지막으로 자기 이름을 딱 서명하기만 하면은 그 수용소에서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 다 된 것이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사인할 텐데 그는 더 유명해지죠. 그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갈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환자를 돌보고 들어오는 우리 북한군 그 다음에 중국군 손발을 씻기면서 때로는 러시아군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는 쓰러져서 1952년 8월 10일 젊은 29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게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오페라로도 나와서 맹인순 전도사님의 삶을 나타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확신하고 믿게 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린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어떤 모양으로도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가 로마서 8장을 살펴보았듯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베푸시지? 나에게 이 성령님을 왜 이렇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왜 성령님은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들어 가주시며 포기하지 않고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실까? 그 사랑의 관계에서 나를 죽도록 어떤 상황도 군부호도 끊지 않도록 끊을 수가 없도록 항상 함께하게 하시는 것일까? 그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뿐만 아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왜 나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걸까? 아니 그건 다 거두절미하더라도 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도록 나를 위해서 다 이렇게 헌신하시고 주시는 것일까? 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각도에서 이 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8장을 끝내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답이 있다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적어도 우리는 생각하고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뜻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를 위한 승리,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 저와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 중에 승리,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승리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그 사명이, 소명이 이 은혜를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광스러운 승리, 승리 이상의 승리, 개인적인 환난, 핍박, 기근, 어려움 맞습니다. 그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고, 낙망하지 말라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복음적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는 삶을 위해서 이 복음적 인생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이고 은사를 주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생명을, 호흡을, 건강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점에 다음 주, 아니 돌아오는 주에 금요일부터 주일까지요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렇게 기도해오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 시간이 온 거예요. 제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잖아요. 말씀도 드렸잖아요. 이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이 가장 중요한 적용인데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이분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교회의 공동체로 모였다면 또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이 하나님의 선교적 삶의 복음적 삶의 부르심에 정말로 모두가 다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뿐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놀랍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저들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높여주실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또 이 교회도 뿐만 아니라 이 뉴욕에 있는 교회들도 선교적 교회가 돼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에서요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환난을 당해야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억울함을 당해야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군고나 핍박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우리의 포커스가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을 위해서 컬러스에서도 떨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조롱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카타콤에서도 저희들이 숨죽이며 예배하는 가운데 조용히 찬송하며 눈물 흘리며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핍박이 와가지고 다 흩어짐으로 때는 대림큐라고 하는 그 깊은 굴 속에서도 저희들이 공동체 신앙생활 나가서 걸릴 때 내가 입을 벌리면 모든 성도들 공동체가 죽게 되니까 톱이 잘린 가운데서 절대로 바라지 않았던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신앙, 모든 죽음 가운데서 정말 예수쟁이들은 다르구나 치를 떨 정도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여러분,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존재와 목적이 여기에 맞춰지지 않으면 환난, 핍박, 곤고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세상에 짓밟혀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모든 이 환난, 곤고, 핍박, 어려움이 결국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복음과 연결돼서 복음적 삶과 선교적 삶으로 딱 연결되면요, 하나님이요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호흡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죽음이 되도록, 승리 이후에 승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뉴욕 장례가 워낙 대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다른 교회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우리 교회 살면요 다 복음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엑스트라 엑스트라 엑스트라로 한마음 되어서 우리는 헌신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로마서 8장을 저는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금요일부터 증거해 주실 송민호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계속 이어주세요. 계속 이어주시고 뉴욕 장로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알아요.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나감으로써 승리하시는,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